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삼천당제약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삼천당제약 주주분들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결과적으로 삼천당제약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삼천당제약은 결과적으로 하락 마감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여전히 또 우리나라 시장은 코스닥은 양매도. 기관하고 외국인 그 어느 곳도 우리나라 코스닥을 매수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의 탄력은 정말 많이 없어졌죠. 시장 굉장히 뭐 지루하기도 하고 뭐 재미없기도 하고 계속 사실 뭐 이런 흐름들이 주기적으로 이어져 있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또 하는 사람들도, 주식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시장의 분위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굉장히 재미없죠. 재미없고, 다뭐 나스닥 하러 갔나, 뭐, 코인 하러 갔나, 뭐 이런 얘기들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이게 시장이 또 활발하고 막 움직임도 어느 정도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야 사람들이 또 먹거리도 생기고 할 텐데 지금 수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남은 사람들은 뭐예요? 아이고 이게 무엇이냐? 이렇게도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삼천당제약은 시세를 꽤잘 보여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오늘 뭐 하루 이틀의 조정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게전 별로 없다라고 일단 방점을 찍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분봉상 가격 잡아드린 거 혹시 이거 기억나십니까? 요거? 요기? 일주일간의 흐름. 그죠? 뭐였습니까? 결국 여기를 다시 뚫으면서, 여기를 다시 20만원 구간을 뚫으면서 시세를 만들어줬고, 그런 다음에 버티다가 21만 원, 20만 원, 다시 한번 돌파를 해줬습니다. 맞나요? 네, 다시 한번 돌파를 해줬어요. 그 구간이 어디에? 여기였죠. 대략 21만 뭐 2천 원? 네, 21만 2천 원. 여기를 뚫으면서 시세를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어때요? 여러분들 오늘 시가가 어디예요? 정확하게 여기죠? 예, 네, 여기였죠? 그러면서 시세 주고 지지 반등 해줬습니다만 여기서 버티지를 못했어요. 예, 네, 코스닥이 쭉 밀려 내려가다 보니까 쭉 버티는 척 하더니 그대로 밀어버렸습니다. 예, 네, 코스닥 빠졌죠? 그러면서 여기서 반등 나온 이유 왜다? 여기, 요 전고점. 여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다? 여기서 흔들다가 시세 한번 주면서 흔들다가 다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확률로 이 위로 다시 치고 올라가기를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고점에서 나온 두 번째 음봉이고 주도주 두 번째 음봉은 강한 반등을 만들어 주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5일선의 이격을 좁히면서 안착을 해준 모습입니다. 뭐 오늘 아침에 장 시작도 함께, 장 시작부터 무슨 얘기가 나왔죠? 장 시작부터? 뭐 비만, 뭐, 일라이릴리 비만이 뭐, 하여튼 뭐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의 비만 얘기가 나왔어요. 비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비만 관련주, 아, 이게 더, 이제 뭐 비만 관련주 이제 끝날 때가 됐나 보다. 뭐 벌써 끝나는 게좀 아쉽긴 한데, 아, 끝나나? 했는데, 예. 인벤티지를 다시 올라갔고요. 샤페론에 새로운 이슈 붙이면서 상 갔다 터졌나? 예, 상 갔다가 터져버렸죠. 예. 그리고 오늘 뭐 민테크. 민테크는 비만이 아닌데 제가 왜 민테크 비만에 놨죠? 아, 인벤티지랩. 아, 인벤티지랩. 그죠? 그리고 뭐 고바이오랩은 살짝 음봉. 대봉LS가 약간 좀 그나마 좀 제일 뭔가 차트상으로 나쁘지 않아 보이죠? 예, 상승. 횡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오늘 코스닥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코스닥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의 뭐 하이라이트는 뭐 똑같이 SK하이닉스였어요. SK하이닉스 말고 바뀐 건 없었습니다. 정말 좀 당황스럽죠.
도대체 외국인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다가 약간 좀 꼬라지 피우는 것 같아요. 니들 공매도 제기 안 하고, 응? 자꾸 이런 식으로 할래? 그래, 뭐 알아서, 니들 알아서 해. 우리는 그냥 뭐 SK하이닉스만 사면 돼. SK하이닉스만 계속 올라가는 거야. 너네 뭐, 너네 시장의 유동성 뭐안 불어도 상관없다 이거지?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냥 뭐, 그래, 니들 알아서 해라. 나는 뭐 SK하이닉스만 사면 되니까. 약간 요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3,000당 제약은 뭐 이틀 연속 음봉을 보여줬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다. 네,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네, 끝까지 그냥 추세 보면 됩니다. 뭐 추세가 무너진 것도 아니고. 가다가 상승 추세 안에서의 단순 조정이기 때문에 뭐 이거 가지고 문제 삼을 거였으면 뭐 우리나라 시장 자체의 문제를 삼아야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큰 노이즈는 별로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홍대TV 주도주 체험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저희는 오늘 한 종목을 본전 매도했어요. 한 종목을 본전 매도하고 추가로 종목 하나 편입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뭐 딱히 뭐제 개인적인 뷰로는 딱히 별로 뭐 좋은 종목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솔직하게 별로 안 보였고, 그래서 오늘 좀아 되게 재미가 없다, 되게 좀 지루하고 지겹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쉴 때는 쉴 줄도 알아야 또 투자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또 좋은 종목 하나 또 사왔으니까 내일은 또 기분 좋은 수익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3,000당 제약이라고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